다시 오른쪽 측면. 이영재 다시 박스 안쪽까지. 이영재가 밀고 들어갑니다. 이영재, 이영재 직접슛. 그렇죠. 최근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있는 선수들 그대로 싸워주면 됩니다. 자신의 역할을 똑똑히 해줘야 되겠고. 치열해요. 최전방에 있는 수비수들도 워낙 상대 공격수들이 전진으로 달려들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김민우 선수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 텐데 이렇게 내주는 장면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멈춘 상황에서 다시 뒤쪽으로 이영재. 한승규. 이영재가 뒤로 뺄 때 그렇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네. 이영재 다시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양팀입니다. 승리로 앞서 있고 그동안은 사실 앞선 대결에서는 뭔가 수원 FC가 항상 언더독의 느낌으로 맞대결을 그래서 선수들이 미드필드 2선에서 밀고 들어오면서 체크 패스를 넣는 기대였고요. 다시 빼앗습니다. 커팅 조 선수의 위치가 좋은데요. 네, 선수의 부상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계속 경합. 아직 공격은 수원 FC 주고. 자, 라스죠. 라스 카운트로 연결. 박주호. 조 패스가 또 연결되네요. 구체적으로 끌어올린다면 충분히 반전 일으킬 수 있고요. 예. 이번에 그러나 슈팅까지는 연기를 못했고요. 자, 걸렸어요. 한 6분 7분가량의 표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박스 안쪽 헤더. 소유하고 있는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영재가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다시 오른쪽 측면. 이영재 다시 박스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제도 굉장히 여유있게 할 수 있고. 야, 이게 한 힐킥으로 말이에요. 이영재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주고 사람과 딱 주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서 네. 결국 바로 또 득점을 만드는 손 FC. 자, 주고 바꿔. 전반전의 장악 보여드렸잖아요. 수원 삼성이 7경기 연속 와줘서 팀의 분위기 자체를 끌어줄 수 있는 것은 베테랑의 역할입니다. 네. 자, 왼발로 뛰어줍니다. 이번엔 잡아냅니다. 지금 77골입니다. 예. 그래서 3골만 더 넣으면은 일단 정균 선수도 교체 명단에는 오늘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자, 났습니다. 활발해져야 됩니다. 수비를 하고 있는 게 김민우 선수고요. 자, 오른쪽 주임 박재호가 중앙쪽까지 연결했고요. 이영재 툭 찍어 차줍니다. 이게 안 되네요. 자, 한 명을 잡고 아, 전세진입니다. 박스 안쪽까지 일단 들어갑니다. 전세진 뒤로 내준다는 것이 연계가 안 됐습니다. 지금 이런 게 필요해요. 전세진 그렇죠. 지금 전방에서부터 압박하잖아요. 태클. 어허. 아, 빼앗겼어요. 이영재. 연계를 시켰습니다. 이영재가 밀고 들어갑니다. 이영재, 이영재 직접 슛! 여기도 보세요. 왼발로 총알을 쐈어요. 뚝뚝 스피드 변화 이후에 와. 이건 총알보다 야구입니다. 네. 야구인가요? 헤드입니다. 아,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냈고요. 역시 좀 사복골이 되겠고요. 앙증맞이 골 갖고 있지 않은지 움직이잖아요. 아, 이영재 선수가 나옵니다. 그러네요. 야, 그냥 3위도 아니고 단독 3위로 맞습니다. 올라서는 수원 FC입니다.